선조대왕 같은 때는 신하가 유성룡, 이율곡, 이순신, 권율 아주 대단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가요? 신유주까지 도망가. 야, 오늘 저 휘둔선, 저 압록강을 건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임금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조가. 그러니까 밑에 유성룡이가 아이, 압록강 건너가면 백성들 앞에 다시는 못 나타납니다. 야, 그래도 좀 불안하다. 야, 평양까지 올라왔는데 금방 올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선조 임금이 아무리 임금이 똑똑해야 돼? 신하가 똑똑해야 돼? 신하가 똑똑하면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하려면 똑똑한 신하가 많이 나와요. 맞아,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재수 지는 사람이 똑똑하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붙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똑똑해야 돼? 대통령이 똑똑해야 돼.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 이런 신하들한테 물어봐야 될까? 안 물어봐야 될까? 쓸데없는 회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 배당금 대통령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실행해. 자,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TV에 딱 나와서 나는 여러분한테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니까 이 법을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안 해줄 거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대통령 되면 한 달 이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현행헌법을 바꾸는데 거기에 이의를 다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은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 때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국민들이 허경영을 90%로 당선시켜주면은 그 사람들 잡아넣으라 소리 맞아 안 맞아? 물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국회의원들은 해외로 도망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즉시 출국금지야. 출국금지. 그러면서 그 300명 말고 그 앞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한 3,000명이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 때 들어가. 300명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000명의 살생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직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 뭐한 사람 다 가지고 있지, 내 손 안에. 그러면 그 3,000명이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 때 들어가지 길거리 있는 깡패를 잡아놓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은 길바닥에 있는 그 민생들 생활이 어렵고 배운 거 없고 무식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주쟁이나 부리고 이런 사람 잡아놨어요. 그 너무해서 잡아넣으려면 대가리를 잡아넣어야 돼, 대가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졸장부가 하는 일이야. 진짜 대장부는 대가리들을 싹 잡아넣어야 돼. 그래가 잡아 닦아 돌려야 돼. 유교훈련을 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울에 팬티만 입고 국회의원들이 물구나무서 얘기하고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연말 연시에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권총을 한 점씩 보내. 그 훈련 받기 싫으면 가라 이거야, 가라 이거야. 그냥 잡아 당기면 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